오늘 설교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기념주일이면서 날짜까지 겹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당시의 수도자였고 또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시의 성교회 슐로스 키르케 정문에 95개 조항의 면죄부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죠.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이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온 삶을 던져 응답하여 교회와 세상을 개혁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참으로 진지하고 겸허하게 종교개혁의 정신과 헌신을 살피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로써 현재의 타락과 쇠락을 극복하고 다시금 개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교회 역사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항상 개혁하는 교회 이것입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 또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 종교개혁 당시가 라틴어가 그냥 식자들 사회에서 다 쓰였던 때니까 라틴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샘페르 레포르만다 이게 항상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익숙하죠. 금요 구역예배 교재 거기에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런 뜻이죠. 에클레시아 교회 샘페르 이거는 늘 항상 그리고 레포르만다 이거는 레포메이션 새롭게 된다 이런 뜻이죠. 교회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개혁해야 그래야만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사람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어떠하냐? 거기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걸려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릇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계속되면 인식이 형성되고요. 그 인식이 깊어지고 또는 강해지면
그게 가치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습관과 인격이 여기에서 또 형성이 되지요. 이런 정신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이런 구조, 거기에서 말이 나오고 그리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 아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언제나 그 배경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그게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그 생각에 따라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의 생각과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일상의 행동, 이게 두 개가 하나로 흘러야,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이게 일관성을 가지는 게 그게 이제 훌륭한 사람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생각, 마음속의 상태, 이게 겉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이 돼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제가 사람의 생각 또는 이 사람의 관점, 하여튼 이 속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공적인 신문 등에 쓴 칼럼들을 모아서 제가 책을 펴낸 게 있어요. 처음 책은 인용구,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라티오, 제목이 이런데, 근데 두 번째 책 라티오라는 제목으로 펴낸 그 책 머리말에 제가 쓴 글을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틴어 라티오는 아주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재정과 연관하여 계산, 결산, 수 등을 가리키기도 하고, 관계, 관심처럼 일이나 사람 사이의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 라티오의 가장 중요한 뜻은 사람의 사유와 관련돼 있다. 생각, 사유, 사고, 성찰, 관점 등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과 두루 연관된다.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오성, 이성으로 번역되는 단어다. 사유의 작용은 생각은 일정한 방향 또는 시각을 갖는다. 보는 방향, 곧 관점이다. 존경받을 만한 사유의 작동은 언제나 그렇다. 무질서하게 그저 단순히 의식하기만 하는 것은 라티오가 아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중심이 이것이다. 생각하는 능력 말이다. 여기에 언어의 기능이 연결된다. 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깊이 사유하며 거기에서 얻는 통찰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 존재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책의 제목을 라티오, 관점으로 붙였다. 글의 여러 장르에서 칼럼만큼 시각이나 관점이 분명한 글이 없다.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사람 삶의 현장을 보고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일에는 분명한 관점이 필요하다. 내가 쓴 칼럼의 관점은 성서에서 출발한다. 66권 성경에 담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내 관점의 시원, 시작되는 근원이다. 자, 여기까지 제 책의 서문에 제가 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관점,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7명의 집사님을 안수하여 세우는데 그중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표현은 6장 5절인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15절에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사람됨과 그분의 신앙 인격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격이 속이 변화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이거를 증언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 1장 8절인데 1장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정확하게 어울리는 그런 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분 스데반. 그러면 이런 사람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창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이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로 말하면 60몇 년 살아온 제 인생, 감사할 거 많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진짜 괴로운 인생이었다, 아이고 어쩌면 내 인생은 그렇게 지지리도 어려운 일들만 쌓여있나.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온 우리나라 근대 역사, 우리 여기에 연세 70 또는 8순 되신 분들은 일제시대도 경험하시고 또 해방 이후 쭉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온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역사를 보는 시각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과 6.25 한국전쟁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산업화, 잘 살아보자, 이 산업화의 업적을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민주화의 발걸음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산업화의 노력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산업화와 민주화, 그 각각의 공과, 그러니까 잘한 점, 잘못한 점,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우리 역사의 흐름에서 이 두 가지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근래 역사에서 반공,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공과 민족의 생존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공산주의가 조금이라도 연상되는 것이면 뭐든지 반대합니다.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지가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에요. 아주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조금이라도 연상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면에 반공 이념이 군사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서 반공 편향을 극히 싫어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든 건데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지난 역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 그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그 사람의 삶이 나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거의 전부가 스데반 집사님이 발언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통 재판에서 최후 변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선고를 내리기 전에 피고 최후 변론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최후 변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 시조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시대까지 쭉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거기에 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쫙 다 있는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산헤드린 그 의원들, 그 지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 집사님의 역사관과 거기에 담긴 그분의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자, 어느 민족의 역사, 거기에 특징 또는 그 DNA를 보려면 상당 부분 그 민족을 제일 처음 시작되게 만든 그 시조, 그 인물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말에 중시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가문이나 민족이 막 쇠락하고 쇠퇴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가문이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 그 사람을 중시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시조처럼 그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시조, 중시조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조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핏줄 혈통에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12명의 아들,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역사가 이어져요. 시조 아브라함, 중시조는 다윗, 그리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분은 같은 시기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지요. 뭐 이런 분들, 또 그 외에도 또 몇 분 중시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스데반이 시조 아브라함을 보는 시각에서 제일 중심 심장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아,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말씀, 이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자,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여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땅 그리고 혈육입니다. 땅과 피 두 가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아직 혈육이 없었어요. 아무도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땅도 없고 혈육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태어난다, 그 자식과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시는 말씀이지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후손들이 고난의 시대를 통과할 거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금 이 땅으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 말씀의 약속을 보증하는 표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요, 몸에 새겨진 언약, 그러니까 몸에 새겨진 말씀,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동시에 복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거기 2절에서 너는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거는 구체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며 삶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사는 당대, 그가 사는 동안 다 성취되지 않았어요. 어떤 거는 내 후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미래에 약속하신 말씀, 그걸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 시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연관된 본문인데요. 근데 9절 이후부터 7장 53절까지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스데반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운명은 말씀에 걸려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받아서 너희 인간의 생각대로, 너희의 인간의 전통대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본디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책망하셨죠. 스데반도 그렇게 말씀의 본디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포하며 그리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변론에서 맨 마지막 언급이 7장 53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들어보세요. 말씀으로 시조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해석하면서 책망하는 얘기인데 말씀이 삶이 되지 않았다,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과 삶 전체로 순종하지 않은 죄, 그 죄를 스데반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 입장이에요. 근데 산헤드린 의원들, 거기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심장이 이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66권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삶으로 흐르게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개인의 말씀 묵상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여 성령님의 거룩한 빛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말씀으로 우리 일상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도록 사십시다. 이런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풍요로운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깊어가는 가을처럼 여러분의 삶에 깊고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